진심으로 진심으로 저 감사드리면서 종합격투기 킥복싱 복싱 경기 시연회를 시작하게 없어서 장내 다 도와주시고요. 그 사실 해외에 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항에 시드니 공항에 누구를 만나냐에서 그 이미지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이 중요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연을 만나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저도 다시 한번 악수 나누시면서요. 자, 함께 시작하면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다음은 그 저희 그 킥복싱 협회 회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요, 잠시 양력을 좀 말씀드릴 텐데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리를 잘 앉아주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킥복싱 협회 회장님은 소년기 무술 수업, 유도, 일본 아키도 권투 수업을 받은 이후로 주니어 전국 아마추어 권투 신인 선수권대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을 서울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프로 킥복싱 경기대회 반턴급 챔피언 일본 동경에서 받으셨고 그 외 이스라엘 크라마마가 군사특공 무술 챔피언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왜냐면 살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잘 아는데 그리스 문화 바로 레슬링이거든요. 그 레슬링은 판크라치온 고대 그리스 종합격투기 챔피언도 그리스에서 되셨습니다. 다음 군사특공무술 고인 9단 세계 군사특공무술 총연맹 총재 절권도 고인 9단 절권도 아시아태평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절권도 호주지부 총관장 역임 말레이시아 TNT 킥박싱 및 MMA 트레이닝 센터 챔피언 클래스 초빙 코치를 역임하셨고 필리핀 파이트 센터 초빙 코치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태국 방콕 차클릿 무아이타이 챔피언 짐에서 경기점을 하신 우리 저 킥복싱 협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회 종합격투기 킥복싱 시연회를 복싱연맹과의 공동주최로 열게 된 바 고명하신 교민 여러분과 관계 인사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킥복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면하면 태국의 국기인 무에타이, 일본 교쿠신 가라데에서 유래한 K1,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유래한 자유형 킥복싱, 프리스타일 킥복싱입니다. 그리고 종합격투기에서 사용되는 킥복싱, 이것은 격투 킥복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늘 시연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유형의 킥복싱 기법들을 소개한 후 이 동작들이 전통적인 복싱에서 킥복싱으로 연결되며 킥복싱에서 종합격투기에 연결되는 기법들을 강좌와 스파링 시범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시연회의 스파링은 미리 짜고 하는 식의 쇼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저희 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에서는 킥복싱 전반에 걸친 모든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킥복싱 유형은 역시 격투 킥복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격투기 킥복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킥복싱 실전 시연을 통하여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만장하셔서 본 협회의 경기 시연회를 빛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을 맺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이번 시연회에 크게 참석하신 분들께서 저 귀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첫 번째 제호주 대한체육회장님의 경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회 백승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단체장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성원역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킥복싱협회 전효섭 회장님, 권투협회 하주 회장님,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크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숨이 차에 올라와가지고 하주 권투협회 회장님께서는 단연간 벨모 소재 PCYC에서 약 500대를 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정체전에 몇 차례 선수들을 데리고 참가하셔가지고 저 동포사에 많이 알림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전효섭 킥복싱협회 회장님께서는 올 1월 달에 저희 24번째 가맹단체로 등록하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많이 차네요. 아니 키잔에 있으니까 깝깝한 게 좀 이상해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격투기나 복싱은 몸으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변역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튼튼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이 두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신다면 좀 더 발전적인 두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회가 있고 또 복싱 또 경기가 있으니까 좋은 질문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호주 대한체육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다음에 해병대 전우 회장 축사 있기 전에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15도 정도 됐었는데 이제 거의 26도로 육박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봐도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킥복싱 협회장님께서 이 본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제1회 제호주 대한체육회 킥복싱 협회 협회 및 복싱연맹 경기시연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개회 선언! 예, 이제 우리가 저 개회 선언 됐습니다. 다음에는 해병대 전우회 회장님의 축사하겠습니다. 해송!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각 링 위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고 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호주 대한체육회 내에 그 킥복싱 협회가 가입돼가지고 오늘 시연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데 대해서 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 호주 대한체육회는 약 26년의 그 역사를 이어오며 체육을 통해서 한인사회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제68회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좋은 성적으로 전세계 한인들에게 호주 한인사회를 각인시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제호주 대한체육회의 또 하나의 경기 가맹단체로 킥복싱협회가 창설되어 그 첫 활동으로 시연회를 갖는 킥복싱협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도 오늘을 위한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들은 말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또 의학계에서도 사람들의 장수 비결로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야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굶은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운동 중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킥복싱도
여러분들의 체력을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으로 향상시키며 경기 규칙 준수라든가 심판 판정의 복종이라든가 꾸준히 노력하는 인내심 예의 등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는 운동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킥복싱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 모든 모국 전국 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 등록이 되고 나아가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승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토록 좋은 운동을 발굴하여 제호주 대한체육회에 가입하여 우리 한인들은 물론 나아가 호주 전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체력 단련의 길을 열어놓은 전효셉 제호주 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과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호주 대한체육회는 물론 킥복싱협회가 건전한 한인사회를 이루는 선봉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기원합니다. 특히 전효셉 킥복싱협회장님은 해병대 전후의 호주연합회원이기도 합니다만 전 회장께서는 과거 해병대 복무 시절부터 해병대원들의 특공무술 교관을 맡았었고 미해병대의 무술도 지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 해병을 적지에 남겨두지 않는 해병, 안되면 될 때까지 무한반복 노력하는 해병정신으로 무장한 분으로서 앞으로 킥복싱협회를 이끌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제호주 대한체육회 내 각 킥복싱연맹, 복싱연맹 등 모든 체육인들이 힘을 합쳐 호주 교민들의 건강을 인도하고 건전한 한인사회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두서 없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전우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분 계신데요. 시드니 한일전 축사 바로 전에 우리 킥복싱협회가 어떠한 조직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역과 훈련 및 임원 소개하겠습니다. 킥복싱... 지금 먼저 사회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우리 사회자는 장지훈 변호사님입니다. 장지훈 변호사는 원래 의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의대를 졸업해갖고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의사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우리 장지훈 변호사님은 저희 킥복싱협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사회자로서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킥복싱협회의 연역과 훈련과 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킥복싱협회의 임원 한 분 한 분씩 이 앞으로 앞좌석으로 옮기셔서 나오셔서 인사를 할 준비를 좀 해주시죠. 우리 부회장님하고 우리 고문님들 이 앞으로 좀 옮겨주세요. 한 분씩. 자, 그러면 제가 연역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킥복싱협회의 연역은 2000년도 조셉전 콤뱃 메커니즘 PTY LTD로 호주 현지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세계 군사특공무술 총연맹으로 비영리 체육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절권도 세계총연맹 아시아태평양연합회의 법인으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호주 대한체육회 킥복싱협회 킥복싱 페더레이션 오브 코리안 스포츠 카운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서 조셉전 콤뱃 메커니즘 PTY LTD로 법인에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호주 대한체육회 킥복싱
종합격투기협회의 훈령 제1. 우리는 킥복싱의 격투정신으로 만인의 눈앞에서 한판 싸움을 치러 거짓과 진실을 가려낸다. 2. 우리는 실전, 오직 실전을 통하여 만인의 눈앞에서 드러난 최강자로 인정받아 부와 명예를 누린다. 3.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실력으로 행사한다. 4. 치명적이고도 정확한 공격이 최선의 자기 방어이다. 5.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힘과 기술을 갈고 닦아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불굴의 투사정신으로 돈에 현혹되어 아첨하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철저한 투사정신에 입각하여 적과 친구를 명확히 구별한다. 8. 우리는 적과 친구를 엄격히 차별한다. 9.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하는 여타의 언행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10.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 격투사들은 상관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해주며 개인간의 강력한 결속을 꾀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복리를 다 함께 추구해 나간다. 이제 저희 킥복싱 협회의 임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문, 우리 높으신 우리 고문님들, 저희 선배님들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한인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업 기법을 발휘하시고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선배 고문님들을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씩 고문님들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자, 우리 장기영 고문님부터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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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장군님 장기영 고문님이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장기영 고문님은 지금 한인 사회에서 건설업을 가장 크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이 호주 시드니의 그 건설업계에서는 대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장기영 고문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설업체가 지금 호주 전체에서도 중상위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그 사업 경력과 탁월하신 그 사업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그 기업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분으로서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고문님이십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드시네. 아이고, 킥복싱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병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해병대 그 회장님, 우리 해병 전우회 회장님 우리 양윤덕 선배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저기 그 우리 그 축사를 하셨던 우리 양윤덕 선배님 그 자리 서셔서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임영환 우리 그 해병대 선배님이십니다. 네, 지금 은퇴하셨고요. 네, 지금 해병대 전후에 저기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조성곤 선배님, 네, 조성곤 고문님이십니다. 우리 킥복싱 대표 고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문단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우리 부회장단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 우리 김 부회장님, 예, 김용준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 보고 계시는 우리 장지훈 변호사가 우리 그 킥복싱 협회의 부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변호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또 민족 수출한 민족 정신으로 한국에 있는 해군에 지원을 했어요. 해군에 지원해서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될 뻔 하다가 변호사로 갑자기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킥복싱 협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그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마약범이다, 뭐 깡패다, 조직폭력배다 온갖 사건을 다 다루는데 그 상대편에서 이쪽 편에서 우리 장 변호사가 워낙 변호를 잘하니까 법정에서 이겨요. 이기니까 상대방이 약이 올라오고 변호사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장지훈 변호사한테 우리 크라우마가 그 백병전에서 쓸 수 있는 살상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살인 변호사로 아니 농담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너무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정도로 제가 만들어 주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부회장 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킥복싱 협회는 부회장이 세 사람이세요. 예, 부회장 여기 암전하게 앉아 있는 우리 그 한샘 부회장. 한샘 부회장도 역시 지금 현역 현역 변호사입니다. 현역 변호사고 퀸즐랜드 브리스벤에서 프랙티스를 하다가 이 뉴사우스 웨일스에 와서 이번 23일 날 수프림 코트에서 어드미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우리 그 한샘 부회장께서 저기 시연을 저하고 같이 시연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 부회장의 그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무아이타이 킥복싱 주니어 챔피언을 지냈고 그다음에 유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목발 짚고 한참 고생했고 그리고 서던 프라잉 멘티스 스타일 쿵푸 사범을 지낸 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컴퓨터 엔지니어에다가 현직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저기 부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마지막까지 저 기다려주신 저 시드니 한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인회관에다가 이렇게 특설링까지 설치하니까 꼭 여기 체육관 같은 것이 한인회관 여기 한인회관이 멀티펑션 같은 느낌 들고 참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해주고 다양한 걸 해주는 킥복싱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하여튼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용기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이런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무슨 일인가 도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다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와서 들어봤더니 다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몸으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변호사에다 다 몸을 준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보기가 좋고 그리고 제가 한인 회장에 당선되면서 29대 한인회는 3S 시대라고 선포했습니다. 3S 시대란 스마트, 스트롱, 스피드를 뜻합니다. 이 3S 정신에는 무인 정신, 무사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29대 한인회는 무인 시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해병대 분들하고 킥복싱 협회 분들하고 한인회는 같이 일할 것입니다. 같은 무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분류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앞으로 보안팀과 그리고 제9조대 팀을 창설할 것입니다. 거기에 해병대 전우회와 그리고 킥복싱 협회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킥복싱협회와 해병대에 졸업해갖고 29대 한인회는 같은 길을 갈 것이고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도 좋은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사시키는 저 시디 한임자님께서 축사를 전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거의 물을 익어 갑니다. 온도가 지금 거의 30도 육박합니다. 근데 습도는 낮기 때문에 아주 상쾌합니다. 다음은 시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시연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예, 첫 번째는 1부 저희 킥복싱협회 시연회가 있고 2부 복싱협회 시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킥복싱 시연회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복싱에서 어떻게 킥복싱으로 다시 킥복싱에서 어떻게 격투기로 옮겨지는지를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 자동적으로 기술적인 동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어서서 첫 번째 한샘 부회장님의 무아타이 섀도우 복싱이 시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섀도우 복싱이라 하면 그림자와 같이 상대방 직접 하지 아니하고 혼자 마치 그림자처럼 하는 그 시연입니다. 자, 한샘 부회장님의 시연이 있겠습니다.